네, 여러분 이번에는 크림의 다른 플레이버를 사용한 음료들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초코크림 말차 라떼를 알려드려 볼게요. 초코랑 말차 또는 녹차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서 증명된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. 호불호가 크게 없는 맛이어서 전 요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선 초코크림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려 볼게요. 한 잔 분량을 만들 건데 너무 크림을 딱 맞게 치면 크림이 안 쳐져서 100g 정도를 칠 겁니다. 근데 이번엔 1:1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크림 50g, 휘핑크림 50g, 그래서 100을 만들어 줍니다. 자, 여기에 초코소스를 20g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 여기에 초코소스로만 맛을 내도 되는데 저는 여기 바닐라 시럽을 10g 정도 내서 풍미와 단맛을 보충을 해줄게요. 초코소스만 넣었을 때 밋밋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바닐라 시럽을 10g 정도 넣어줄게요. 근데 시럽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크림이 좀 묽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, 자 이제 휘핑을 하겠습니다. 얘는 흐르는 크림 정도로만 진행을 할게요.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 진행할게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의문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까는 제가 바닐라 소스를 사용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왜 시럽을 사용했냐면 제가 사용한 이 바닐라 시럽 제품이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초코소스와 궁합이 좋았어요. 저희가 이 제품들은 다 전자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쓰시라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록을 해놨고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초코크림 베이스는 만들었고 말차 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만들 건데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 녹차든 말차든 당이 들어가 있는 파우더 있을 거예요. 그 파우더를 일단은 제가 25g 넣어주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당이 들어간 파우더 제품에 당이 없는 100% 분말을 섞는 걸 추천드리는데 간혹 100% 분말에 그냥 시럽이나 꿀 타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게 하시면 맛이 좀 단조로워요. 그래서 맛의 복합성을 위해서 제품 파우더에 분말을 넣어주겠습니다. 근데 분말은 많이 넣으시면 떫어요.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이 분말은 소량만 들어가도 맛이 엄청 세더라고요. 1.5g만 넣거든요, 맨날. 근데 이거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 쓰는 거에 맞게 드세요. 그리고 이제 저울이 좀 계량 잘 되는 걸로 하시면 좋고. 자, 1.5g 넣습니다. 자, 이거를 뜨거운 물로 살짝 녹여볼게요. 자, 이거를 풀어줄 건데 차선으로 풀어줄게요. 이 실제 말차 분말을 쓰다 보니까 차선으로 푸는 게 훨씬 잘 풀려요. 다 풀렸죠, 여러분? 그리고 여기다가 뭐 우유를 살짝만 타주면 좋거든요. 오케이, 이 정도만 풀어놓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컵에다가 초코소스로 드리즐을 살짝 할 겁니다. 이거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할게요. 좀 더 꾸며주기 위해서 컵을 잡고 사사사사사사사 돌려주면서 일정하게 그냥 소스 쏘면서 사사사사사사 돌려주면 돼요. 여러분 딱 봐도 귀찮겠죠. 그래서 안 하셔도 되지만 하면은 퀄리티가 다르다. 자, 여기다가 얼음 제가 떠올게요. 우선 여기다 여러분 우유를 140 정도만 일단 따라주고 보면서 결정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있죠, 요거를 이제 부어줄 건데 들어봤을 때 너무 꾸덕해 보이면 우유 약간 타시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냥 부어도 될 것 같거든요. 뭐 주둥이 있는 샷잔에 하시면 훨씬 편할 거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부어줍니다. 사실 음용하기 좋은 거는 여기서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런 비주얼을 나는 놔둘 거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다가 아까 만든 초코크림 올려볼게요. 이렇게 50g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. 뭐 얼음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. 그리고 초코 파우더로 마무리. 뭐 요거는 좀 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초코 파우더 한 줄 만들고, 저는 지금 이제 따로 담아둔 게 없어서 못하는데 반대쪽으로 말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이렇게 십자인데 초코색 말차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그 맛이 납니다. 정말 맛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꼭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